와우, 현미 선생님께서 영광의 헌정 대상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나라 가요계 레전드이시죠. 네, 헌정 대상. 네, 아유, 회장님하고 아주 뜨거운 포옹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네. 헌정 대상 현미. 귀하는 대한민국 가요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2021년 제4회 가요 TV 가요 대상을 맞아 소중한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24시간 가요 전문 채널 가요 TV 회장 안영일.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아직도 너무 젊으시고 너무 건강하세요. 수상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요계 데뷔한 지가 지금 60하고도 3년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뭐 외국 가서 그리스 가요제 가서 상도 받았고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 가서 또 축가도 불러서 감사장도 받았지만은 가요계 생활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나이 들어서 60년대 가수가 다 세상을 떠나고 지금 한명숙 씨만 살아계시는데 걸음을 못 걸으셔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저 하나만 이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지금 60년대 가수의 명예를 걸고 활동하는데 오늘의 이 상은 정말로 제가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까지 감격적이고 감사한 상이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가요대상 공로상 우리 가요TV 대표님이야 모든 직원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가요를 위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 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만개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그의 님을 찾아주려나 하여 없이 나는 걸